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5살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은 하은이와 함께하는 교육동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거짓말장이 목동. 아, 거짓말장이 목동. 아주 옛날 저 산 꼭대기에 목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양떼들이 있었는데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이 있었어요. 아, 어딜 가는 거야? 아유, 심심해. 도대체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볼 수가 없고 맨날 양떼들만 있으니 너무너무 심심해.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은 저 아래에 있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뛰어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하고 좀 얼굴 구경이나 좀 하고 얘기도 좀 해야지. 그래. 하나, 둘, 셋.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예요! 이렇게 목동이 크게 소리를 치자 얼만 있어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왜?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아니, 늑대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늑대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거짓말인데. 우리 바쁜데 자꾸 이럴 거야. 너 거짓말했구나. 아유, 시간도 없는데 왜 거짓말이야?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좀 거짓말을 했어요. 너 나 바빠 죽겠는데 왜 그래? 너 그러다가 혼난다. 너희 다음부터는 거짓말하지 마. 너 다음부터는 거짓말하지 마. 헤헤헤헤. 안 그럴게요. 헤헤헤헤. 아유, 정말 이상한 녀석이야. 아이, 어서 갑세. 어서 갑세. 아이, 어이, 재밌다. 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몰려오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 하은아, 재밌지? 아니. 왜? 재밌잖아. 너 자꾸 이러다가 나중에 혼난다. 에이, 그래도 혼자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심심해서 그랬어. 아유. 네, 거짓말장이 목동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또 심심해지는 거예요. 뭐 심심한데 재미있는 거 없나? 여기 산 위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테레비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너무 심심해. 아, 너무 심심해.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왜 이렇게 난리야? 가만히 있어. 아유, 양떼들은 말도 안 듣고 저렇게 팔짝팔짝 뛰기만 하고. 그래, 또 한번 어제처럼 거짓말해야지. 하나, 둘, 셋. 늑대가 나타났다. 큰일 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늑대가 양떼들을 막 잡아먹어요. 야, 늑대가 어디 있어? 늑대가 어딨어? 야, 늑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늑대가 어디 있느냐고. 장난쳤는데 뭐라고? 너 어제처럼 또 거짓말했구나. 너무너무 심심해서 제가 좀 거짓말 좀 했어요. 아니, 이 녀석이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거짓말을 하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그랬어요. 아니, 이 녀석이? 그러지 마! 너 한 번만 더 그랬다가 혼날 줄 알아? 에이, 나쁜 녀석. 재밌다. 재밌다. 네, 이렇게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런데 세 번째 날이 문제예요. 세 번째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늑대가 나타났어. 아, 진짜로 늑대가 나타난 거야. 진짜로. 양을 잡아먹어야겠다. 양 살려! 늑대다! 늑대!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사람들을 불러야 되겠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 살려!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 안 올라왔을까요? 거짓말해서. 아, 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도 또 거짓말하는 줄 알고 동네 사람들이 올라오질 않은 거야. 어떡해! 양이 죽었다! 양이 죽었다! 날마다 거짓말을 했더니 이번에도 거짓말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올라오지를 않네. 아유, 그래가지고 양들이 그냥 많이 많이 늑대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거짓말을 했더니 이제는 얘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 줄 아는 거야.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이, 제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를 말해도 안 믿게 되는 거야. 그럼 누구 손해야? 하은이. 하은이 손해지. 그래서 거짓말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면은 잘 돼요? 망해요? 망해요. 거짓말하면은 훌륭한 사람 돼요? 멍청한 사람 돼요? 멍청한 사람이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니까 우리 하은이는 우리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아니야, 예쁘게 말하고 존댓말 쓰고 마음으로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거짓말 안 할 거죠? 다른 말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